네, 안녕하세요. 키어로즈 키워. 지금 기분이 좀 매우 안 좋아서 키움 히어로즈의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원래 위닝 시리즈를 바라보고 3연전을 치렀는데 아쉽게도 루징 시리즈를 올 시즌에 처음으로 기록을 해서 그래도 변함없이 리뷰는 계속됩니다. 먼저 1차전은 요키 선수의 호투를 기반으로 한 후순이 이어졌어요. 최고 구속 148km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직구보다는 변화구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이제 삼진을 7개 잡았는데 6개가 커브랑 체인지업이 이루어지고 타구 속도가 119km, 타구 각도는 4도 정도로 상대 타선을 억제 하면서 헛스윙과 범타를 유도해내면서 좋은 투구로 이어갔고 필승조가 다 가동이 되면서 역전에 성공한 저희 팀이 4연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2차전은 최원태 선수의 눈부신 호투가 있었죠. 7회까지 단 73개의 공만 투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직구 같은 경우는 무브먼트가 더 살아나면서 싱킹 형태의 패스트볼이 더 부사가 되었고 그 결과 삼성 타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범타와 삼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승호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제구력 난조와 직구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난타를 허용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호투와 다르게 직구가 조금은 옆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데이터도 회전축이 조금 돌면서 옆으로 좀 빠지는 형태의 투구가 이어지다 보니까 타구가 많이 나가고 안타 존에 떨어지면서 좀 난조를 보였습니다. 팬분들께서 타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다른 구장에서는 뭐 10점씩 나고 뭐두 자릿수 점수 득점을 하는데 왜 키움은 정체되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는 OPS 1000이 넘고 상대한 최채흥 선수한테는 2000이 넘는 활약을 하면서 선수들이 다 삼성전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저희 분석팀에서 판단하기에는 정타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라인 드라이브는 3% 넘게 더 많이 이끌어냈는데 타구가 전부 정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 말린 것 같아요. 경기가 조금 흐름이 넘어가고 잘 맞은 타구가 상대 정면으로 가는 타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정타를 많이 때려야 되거든요. 다음 경기에는 그 정타들이 방향만 좀잘 잡히면 저희도 대량 득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찾아봤는데 작년에 한 22% 이랬는데 이번 3연전 동안 26%가 넘어요. 굉장히 잘 쳤는데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거든요. 좀 많이 잡혀서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번 주 LG전 예상되는 선발이 차우찬 선수도 들어올 것 같고 켈리 선수 들어올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스케줄에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상되는 선발을 상대해보면 차우찬 선수한테도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선적이죠. 이정우 선수도 LG전에 굉장히 잘 치고 있고 중심 타자들이 LG전에 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케빈 세터들이 조금 더 활약만 해준다면 득점은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분들께서 무브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브먼트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공이 중력이 없다고 가정한 공이에요. 투수가 공을 뿌렸을 때 무중력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공이고 빨간색 공이 실제 투수가 던진 공의 좌표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이 무중력 공과 이 실제 투수가 던진 공의 수직 높이의 차이를 수직 무브먼트라고 하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를 보면 수평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중력 공 상태와 그 다음에 실제 투수가 던진 공의 이 수평 좌표만큼의 센치 차이를 수평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높고 수평 무브먼트가 높으면 뭐가 좋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좀 아재라서 수직 무브먼트는 옛날 그래 이제 막 해설위원들이나 뭐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라이징 패스트볼 혹은 볼끝이 좋다 이런 공들이 다 수직 무브먼트가 좋았던 공들이거든요. 수직 무브먼트가 좋으면은 타자들이 직구를 봤을 때 공의 밑부분을 좀 때리게 됩니다. 평소에 본인들이 느끼던 직구랑 다르게 수직 무브먼트가 높으면은 공의 밑부분을 때리게 되고 그러면서 파울이 뒤로 날아가고 공이 하늘로 뜨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내야 플라이라든지 플라이가 많이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수평 무브먼트야 옛날에 이제 뭐뱀 직구다 뭐 공이 이제 많이 휘어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수평 무브먼트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은 우타자 몸쪽으로 파고들고 좌타자한테는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그런 형태의 수평 무브먼트는 그런 무브먼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땅볼을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럼 효과적인 범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 보시면은 김재용 선수를 저번에 재용코인 제가 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김재용 선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김광현 선수보다 뭐 직구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재웅 선수의 직구가 이만큼 특이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참고 자료예요. 그래서 김재웅 선수의 직구를 보면 KBO에 올 시즌도 없고 작년 시즌에도 이런 무브를 가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비슷했던 게 이제 김광현 선수였고, 보시면은 뭐 구속은 김광현 선수가 훨씬 더 높은데 회전수는 또 김재웅 선수가 높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김재웅 선수나 김광현 선수나 정확히 이제 백스핀을 주면서 공을 이제 일직선으로 때린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무브먼트가 수직 무브먼트가 59.5면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그 무중력 상태의 공보다 59.5cm가 더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지난 시즌 평균에 기록했던 45.5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고, 수평 무브먼트는 두 선수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김재웅 선수는 공이 김광현 선수보다 살짝 더 높은 곳에 꽂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웅 선수는 직구를 투구했을 때 상대 타자가 본인이 느끼는 위치보다 살짝 더 위에 오기 때문에 배트를 냈을 때 타이밍이 좀 늦거나 아니면 공의 밑부분을 때리게 돼서 파울이 뒤로 나거나 아니면 하늘로 뜨는 그런 형태로 타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수직 무브먼트가 높은 투수들은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 수평 무브먼트는 타자에게 가면서 얼마나 옆으로 움직이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빗맞게 돼서 땅볼을 유도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떨어지는 건데 중력 상태의 공이 이만큼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타자들이 0.44초 동안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살짝 높게 들어오니까 이게 떠오르게 보이는 거예요. 수직이 높지 않은 선수들은 그냥 직구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좀 더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 짧은 시간 동안 타자들이 이 공을 쳐내야 되잖아요. 딱 봤을 때 이쯤이다 하고 타자들은 선을 보고 치거든요. 배트의 스윙과 딱 맞물렸을 때 이제 공에 밑둥을 쳐서 공이 하늘로 뜨게 되는 그런 효과. 이게 수직 무브먼트의 장점입니다.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구속이 높은 투수 중에 무브먼트가 좀 적은 선수, 또 구속은 좀 저조하나 무브먼트가 좀 많은 선수, 이렇게 또 단적인 예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구속이 빠른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이 있을 것이고 무브먼트를 선택하는 구단이 있을 것인데, 우리 팀은 무브먼트를 더 우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2번이고 무브먼트가 좋은 선수들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팬들과 이제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코너명을 아직 못 정했어요. 이 코너명을 작은 선물을 통해서 정하고 싶어서 제가 이번 삼성전에 나온 두 개의 홈런볼 주워왔어요. 제가 직접 가서 외야에 가서 주워왔는데, 이 코너명을 잘 지어주신 분께 이 홈런볼 두 개를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연전 조금 아쉽게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는데, 저희가 지금 타격도 정타를 많이 때리고 있고 또 LG전에 가장 강한 브리검 선수도 선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위닝 시리즈를 확보해서 좋은 한 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